뇌는 산소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 뇌가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무게로 따지면, 그런데 산소는 20%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뇌예요. 그런데 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죠. 그래서 제가 그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뭘 해봤냐면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를 갖고 해놓고 숨을 딱 참아봐요. 그때부터 내가 멈춰서 학습이 안 된다. 아니 어떤 현상을 말씀드렸냐면 숨을 딱 참으면은 심장이 팍팍팍팍 뛸것 같잖아요. 숨이 딱 멎은 상태 갑자기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오히려 그게 긴축재정이죠. 아, 산소가 부족하니까 아껴 써야지. 천천히 가다가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그 순환이 빨라지기 시작하죠. 잘생긴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해해주려고 그래. 잘 얘기하고 있어. 그건 나는 이해해줘야지. 아니 앞에 있잖아. 날구지야. 갑자기 날구지야. 기도가 부족해. 그런데 종치는 거야.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가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순서대로 뇌, 심장, 간, 허파, 신장 이런 식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또 체질별로 또 약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뇌 다음에는 신장으로 가시죠. 그런데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혈압은 그 산소가 부족해지면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그 혈관을 수축시키죠. 빨리빨리 그 가야 되니까 혈액이. 그래서 그 혈관이 문제가 되고 신장이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 간이 오기도 하고. 순서가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약한 데로 먼저 가는 근데 거 아니에요? 뇌는 1순위예요. 뇌가 1순위고. 네, 나머지는 심장, 혈관, 나머지 뭐 간, 뭐그 신장, 뭐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체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뇌가 망가지면 사실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꿀잠TV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